자,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 현재 시간 8시 35분. 현재 위치는 페인햄로드라고 하고, 이 서버브는 어디쯤이라고 해야 되나. 주로 다니는 데가 아니라서 그 서버브 지역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 그 캠벨타운에서 시티 쪽으로 나가는 페인햄로드 향해 있고, 오늘은 잡이 그레인지에 두 개, 시튼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렇게 각각 두 개씩, 세 개씩 정도 되는,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되는 잡이 있고, 오늘 보통 첫 번째 영상 찍을 때는 11시에서 12시 사이 정도 했었는데, 오늘은 치과 약속이 8시 50분에 시티에서 있기 때문에, 아유 졸려 죽겠다, 모처럼 일찍 일어나서 시티에 있는 치과로 가는 중. 아, 어제 잡을 정리해서 노트에 써놨어야 되는데, 그래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일하기가 좀 수월한데 깜빡했네. 그래도 기억이 맞다면은 그레인지에 두 개, 시튼에 두세 개, 그 정도,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잡으로 아마 있을 듯. 날씨는 너무 좋네. 겨울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날씨. 그러면 오늘도 하루를 신나게 시작을 해보고, 첫 번째 동네 그레인지에 가서 다시 한번 켜보든가 합시다. 여기 위치는 킷만타. 스케줄을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어쩐지 몇 갠지가 헷갈리더라. 아, 일단 개인적으로 받은 잡이 키트만 파괴 하나, 간단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인지에 두 개, 시튼에 세 개. 그래서 뭐 세 개, 세 개나 뭐 두 개, 세 개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네. 일단 키트만 파괴 간단한 러 클리닝 잡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인지에 두 개, 그 다음에 시튼에 두 개에다가 하나는 타일 청소 견적이라, 뭐 쉽게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다 어쩐지 내 생각에 분명히 개수는 많은데 어려운 잡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진짜로 그러네. 현재 여기 위치는 키드만 파크, 알프리나 스트리트 다 왔네. 여기 키드만 파크 동네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레인지에 잡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실번 웨이라고 리타이먼 빌리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는 동네 거기니까 거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켜봅시다. 자, 방금 왔던 키드만 파크. 아 참, 나도 정신이 없네.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받은 잡이었고, 예전에 했던 커스터머가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던 잡이었고, 아 내가 노트에 적어놨었는데 커스터머가, 아 미안한데 일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메시지로 아 no problem 이라고 메시지까지 보냈던 중인데 스케줄에서 지우질 않았었네. 아 이거 정신머리하고. 뭐 괜찮아, 해봐야 뭐 돈도 안 되는 잡이었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레인지로 떠나는 중. 대충 3km, 4km 거리니까 뭐 7분 정도만 가면 돼. 그럼 그레인지에 두 개, 그다음에 시튼에 두 개, 그다음에 또 시튼에 타일 청소 견적 하면 끝. 에이. 자, 날씨나 보라고. 날씨 엄청나게 좋고, 겨울에 보기 힘든 굉장히 좋은 날씨이고, 현재는 킷만 파악에서 그레인지 쪽으로 가는 중. 그러면 좀 이따가 그레인지에서 다시 한번 켜봅시다. 현재 시간 11시. 그레인지에 첫 잡이 된 잡을 하나 마치고, 실번웨이로 또 다른 그레인지 지역의 실번웨이. 지금 거리상으로는 한 200m 밖에 안 되는데, 길이 막힌 길이라 좀 돌아가야 돼서, 한 2.7km 정도 되네. 4분. 금방 가니까.
거기가 내가 방금 얘기했던 어쨌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리타이먼트 빌리지야. 좀 이따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킵시다. 자, 여기는 그레인지 실번웨이 잡을 끝내고, 원래 실번웨이 33번지가 그 리타이먼트 빌리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시는데,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 그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지의 바깥쪽이 되겠지. 단지의 바깥쪽은 길가로 집이 나 있더라고. 보통 집하고 똑같아서 특별하게 그렇게 찍진 않았고, 어쨌든 방금 그 집도 방 두 개짜리 간단한 잡이었었는데, 스페셜 스팟 제가 하는 거 업세일링 하고, 그 다음에 세니타이징 소독하는 거 업세일링 해서 조금 가격이 좀 됐고, 이제 타일 견적을 보러 그레인지 쪽으로 갑시다. 그레인지 타일 견적 하나 보고 잡 두 개 하면 오늘 잡은 끝.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또 살짝 흐물해지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 그레인지 쪽에 가서 지켜보는가 합시다. 자, 이제 여기는 세튼. 타일 견적 보는 거를 세 번째 잡으로 잡아서 타일 견적 잘 봤고, 보기에는 겉에는 그렇게 안 큰 것처럼 보였는데 안에는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125스퀘어메타, 청소 공간이 125스퀘어메타라 견적이 1300불이 넘게 나왔는데, 그냥 1300불에 해준다고 하고 왔음. 와, 저거 하면은 하루 일당 이상은 나올 듯. 도시락까지 싸들고 가서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될 듯. 꿀잡이지, 꿀잡. 자, 오늘 있는 잡 중엔 제일 큰 잡.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중상, 약 중상 정도 되는 잡인데, 그레인지, 똑같은 그레인지 에어리아에 카펫 잡 하나 하고, 또 바로 옆에 아주 간단한 또 락 클리닝 하나 하면 오늘 잡은 끝. 아우,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피곤하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빨리 들어가서 끝내고 쉽시다. 이제 여기 위치는 시트. 자, 현재 시간 1시 47분. 세 번째 잡 잘 맞췄고, 계단에 큰 방 하나인데, 왜 이렇게 견적을 많이 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그 견적들을 차지했고, 커스터머는 매우 해피했고, 나한테, 아우, 그럼 너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안 되니, 번호 줄 수 있니? 라고 내 번호 줬지 뭐. 어차피 나는 이 지역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일렉트로 드라이드 전화를 해서 포스코드를 눌러도 내가 올 거고 하니까, 근데 원하면 전화번호 줄게. 그래도 명함은 좋지. 이런 참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또 다시 엄청 좋아졌네. 자, 이제 마지막 잡으로 간단한 잡 하나 하러 갑시다. 바로 근처야. 3분. 이거 하나 하면은 오늘 잡은 해피하게 끝. 현재 여기 위치는 세이튼. 지금 안 좋은 것 같은 집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동네에 현재 위치는 세이튼. 마지막 잡을 해피하게 하고 집으로 갑시다. 자, 세이튼의 마지막 잡을 마치고, 2시 40분 집으로 가는 중. 보통 때보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일찍 나왔으니까 지금은 5시 정도 돼야 정상인데, 아, 진짜 2시 40분에 끝나네. 참, 계속 이렇게 할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 아, 일찍 끝나서 좋긴 좋은데 좀 많이 피곤하다. 현재 여기 위치는 세튼. 록 클리닝 간단한 거였었는데, 고만한 록 조그만 게 한 4개 정도 더 있어서, 하나 하면 130불인데 저거 다 하면 210불에 해줄게. 그래서 업세일링 대략
50불 정도 더 했음. 원래 오늘 매출도 나쁘지 않네. 아이고, 내일 잡은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다. 자, 오늘은 좀 이따 찍을 하이퍼랩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마쳐봅시다.